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창 마라샹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라샹궈는 주문을 했고 이제 그 위에 대창을 제가 따로 마라소스에 볶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창을 이번에는 한입 크기로 딱 먹기 좋게 먼저 썰어주고 속이 좀 잘 녹아야 되니까 노릇노릇 잘 구워준 다음에 많이 나온 기름을 한번 살짝 버려주고 그 위에다가 마라샹궈 소스 듬뿍듬뿍 부어가지고 거의 소스에 튀기듯이 볶아줬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막 끊임없이 들어가지고 침샘이 막 폭발하고 있는데 이제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꿔바로우도 또 준비를 해봤고 파김치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음료수 먼저. 짠! 토실토실 뭐야? 진짜 신기한 맛이네. 아니 처음에 먹으면 그 대창의 고소함이 딱 느껴지거든요. 씹으면 씹을수록 뒤에 그 마라샹궈 소스의 약간 짭짜름함과 마라향과 매콤한 게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깔끔하게 잡아주네. 대창 더 넣을 걸 그랬다. 진짜 맛있다. 미쳤다 어떡하냐 너무 맛있는데 다시 찍길 잘했다. 아니, 사실 원래 이 대창 마라샹궈를 한번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뭔가 토실토실하게 부드럽게 구워서 얘랑 같이 한번 살짝 볶은 다음에 먹었었거든요. 근데 아 뭔가 이 표정에서 맛있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안 올리고 다시 찍는 김에 이번에는 이제 소스를 사다가 튀기듯이 싹 볶아서 이렇게 딱 했는데 진짜 잘했다. 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드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든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진짜 신기하다. 사실 대창이 진짜 기름지잖아요. 근데 대창 먹을 때는 파김치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꽈바로우를 먹으니까 이제서야 파김치 생각이 나네.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와, 미쳤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짠, 티코입니다. 야, 이거 일단 맛도 맛인데 소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후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리 장난 아니죠. 근데 맛은 다크초코보다 빨간색이야 더 맛있네요. 근데 이거 나온 지 엄청 오래된 아이스크림이래요. 난 왜 처음 봤지 태어나서? 근데 무슨 말이지? 친구 사이다. 이거 먹으면 오늘부터 나랑 친구하는 거다. 이런 건가? 너무 좋다. 마라샹궈 맛있게 사 먹고 깔끔.